일단 계속 사과만 하는 거 같네. 하여튼 일단 늦게 와가지고 얘랑 점심이나 빨리 못 먹긴 한 건데, 근데 그랬어서 그래서 혼자로 하라고 하고, 또 이제 같이 다음에 하고, 오늘은 혼자 하기로 했었어가지고. 해가지고 다시 계시라고요. 그래서 아 그리고 오늘 맞아, 오늘 발렌타인 데이더라고요. 발렌타인 데이 남자가 주는 건가 여자가 주는 건가? Baby, take my cause on you. 아니야, 좀부터 하라고. 진짜 어여가 주는 거죠. 아 맞네, 여자가 주는 거. 오늘 그 유니버스 콘서트 했잖아요. 해서 사실 그 안에 또뭐 하는 게 많아가지고 그 멤버들이랑 되게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 이제 그왜 친구들을 많이 못 만났어요. 지훈이 형이랑 우진이 형은 만났고, 대휘 못 만났고, 내일이 형은 못 만났고. 아니 다 앞에 있더라고요. 제가 뭐그그 안에서 하는 컨텐츠 찍고 왔는데 우진이 형, 준이 형 앞에 있길래 인사하고. 해피 발렌타인데이, 해피 발렌타인데이. 와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인가? 화이트하이머나 이제 화이트데이. 화이트데이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건 사탕 주는 거죠. 왜 끊기지? 왜 끊길까요? 끊기면 안 되는데. 저 이제 이거 브이앱 하고 씻고 자야겠죠? 그쵸? 그러겠죠? 아니 그래서 이거 끊기면은 그 뭐냐 그 한번 나갔다 들어와 주시면 좋긴 한데 잘 끌까요? 한번 나갔다 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쵸? 필터를 빼볼게요. 어떻게 빼?
사실 제가 초콜릿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를 어떻게 기억하냐면, 아니에요. 그냥 외웠습니다. 2월 14일 끝났지만 여러분 너무 늦었죠? 아 이렇게 뜨거운 말 계속 하지? 아 잠깐만. 아 이거 안경이요. 이거 안경 이렇게 오늘 머리를 되게 스프레이를 많이 뿌려서 머리가 이제 물이 끝나고 나서 개판이어가지고 이제 머리를 감고 하면 또 모자를 써야 되니까 또 모자를 쓰면은 또 팬분들이 싫어하니까 좀 어떻게 머리를 할 방법이 없을까 해서 그러면 안경을 써서 올려서 쓰자 해서 한 건데 이상한가요? 아 승훈이 형이 잔다고 이상한가요? 오늘의 TMI는 오늘 무대 너무 아쉬웠어요. 그 제목도 아쉽잖아요. 아쉬웠다. 아니 아쉬워서 너무 아쉬워서 어서 켜봤어요. 그리고 발렌타인데이니까 이렇게 좋은 기념일 날에는 같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1분만 주인공 같다고요? 좋은 거죠? 주인공이 맞다 좋은 거죠? 너무 아쉬워서. 일단 뭐가 아쉬웠냐? 일단은 그냥 제 스스로한테 약간 아쉽고, 그러니까 약간 처음부터 시네마부터 제가 이제 그거 체력 관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해가지고 혼자 막 날뛰어가지고 마지막 곡 왓츄원티드 할 때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거 하나 힘들었고, 그리고 그 스타일리스트 분들께서 제 옷을 찍어줬는데 그걸 모르고,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어서 제가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옷을 이렇게 해도 이게 고정이 돼 있어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런 것에서 약간 아쉽기도 했고, 뭐 그렇죠. 그리고 뭔가 이거는 제 욕심이지만 뭔가 뭐 브레이크 같은 것도 이렇게 하나 싹 놓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잘살수 있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었고, 안경은 이따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경 이따 쓸게요. 그죠. 댄스 브레이크 잘하시는데 아쉬웠어요. 키라키라가 뭐예요? 자, 잘 있다. 감사합니다. 야테바 루블류. 러시아어로 사랑이랍니다. 우라의 실검까지 올라갔다고요. 멜론 실시공 1위. 아 진짜요? 다우리
많은 거 알죠? 그래도 말해드릴게요. 우리 픽스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네, 댓글이 좀 빠르죠. 베라 최애 맛은 아몬드 뽕뽕. 근데 사실 최애 맛이라기보다는 다 맛있어가지고. 라이브 킨지 오래됐어. 아니요, 저 16분, 15분 됐습니다. 진짜요? 감사합니다. 심겹게 잠만 다 맛있지. 민초 얘기가 진짜 많잖아요. 저는 민초를 싫어하지도 않고요,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냥 있으면 먹어요, 없으면 안 먹고 막 찾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베라에 가면은 내가 민초를 아이스크림에 넣지 않는다, 그건 있는 것 같아요. 피카바 잘 감사합니다. 핑크 머리 감사합니다. 라이브 언제까지 할 거냐고. 그냥 주무시면서 들으셔도 돼요. 제가 그냥 떠들고 있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반민초단은 날 싫어하는 거지요, 나요. 그러니까 막 좋아하지 않을까. 그냥 뭐 있으면 좋아하는 빵? 저 그거 좋아해요. 연유빵. 저 연유빵 좋아해요. 연유빵이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촉촉하고 단단하고 거의 딱 우유 보면 끝나죠. 그린티 그냥 그래요. 그린티도 1번 주세요. 겨우 어려워. 오소쿠 마데 밑에 아이가 도우 재미있어. 만나보자. 딸기? 딸기 뭐야? 체리주 빌레? 아, 이런 거 그냥 그것도 그냥 그래 있으면 먹고. 자야생도 진짜 못 잔다고요? 내일 뭐 하세요? 아, 내일 뭐 하겠구나. 내일 월요일이 뭔가 설 연휴 끝나는 거잖아. 맞지? 진짜 기도했으니까 포카 나왔다고. 기도 맨날 해줄게요, 제가. 월요일, 버블티 개구리야 왜 싫어하냐고요? 저 그거 일단 제일 그냥 이거는 제 주관적인 의견이니까 그 개구리를 좋아하시는 분들 화내지 마세요. 그렇죠? 이거 약속하고 해주세요. 싫어할 수 있잖아. 맞죠? 왜 싫어하냐면 제가 딱히 싫어하는 음식은 없는 것 같아요. 싫어하는 음식은 없는데 그냥 별로. 그냥 별로인 거예요. 먹었을 때 일단 그 식감은 쫄깃쫄깃한 건 알겠는데 그 맛이 약간 이상하다고 해야 되나? 무슨 맛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리고 뭔가 그 먹으면 쓸데없이 배 차는 느낌?
그런 느낌입니다. 저한테 다르실 수 있지만 저한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게 중독성 있다고. 알겠습니다. 쫀득쫀득한 건 맞죠. 그거 먹고 쫀득쫀득하다고 아는 사람이면 그렇게 생각하면 이상한데. 이게 안 돼? 이거 흰색 컬러 안 하니까 이게 다 머리가 이렇게 생긴 거구나. 아, 그 슬쩍,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로에 맛있잖아, 알로에. 흰색이 낫다고요? 할머니 비슷한가요? 맞습니다. 하얀색으로 할까요? 하얀색 나오세요. 사실 여러분들 제가 뭐 이렇게 뭐 하려고 온건 아니고 그냥 온 거니까 편하게 봐주세요. 편하게 주무실 사람 주무실 분은 자면서 좀 주무세요. 저 갈비찜 안 먹었어요. 저 요즘에 아 요즘에 오늘 왓츄온티드 무대 되게 오랜만에 해가지고 텐션 올랐었어요. 재밌다고요? 재미가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전 이제 V앱 제가 봤을 때도 재미가 없어서 안 봐요. 잘 그냥 아 갈각이 나는 거죠. 그냥 우리 픽스니까 보는 거죠. 저아 밀크 초콜릿, 화이트 초콜릿 둘다 좋아해요. 저 다크 초콜릿을 별로 안 좋아해요. 너무 써. 너무 씁니다. 다크 초콜릿. 근데 그둘 중에는 상관은 없어요. 당신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너. 노래를 틀걸 찾고 있습니다. 노래를 뭘틀 거예요? 엄마를 조금 좋아하죠. 그거 맛있잖아요. 그냥 살짝 약간 누웠다가 가지고 일단 지울 수도 있는데 메이크업이 설 연휴는 잘 지내셨나요, 다들? 저는 세뱃돈은 안 받았고요. 제가 오해 드렸고. 그리고 엄마 전 부치는 거 도와주고 엄마 아빠랑 나랑 동생이랑 윷놀이 개인전 했어요. 개인전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오랜만에 했는데. 그래서 그거 하고 끝. 근데 이번에는 굴을 못 먹었어요. 갈비 못 먹어. 제가 엄마 나 오랜만에 집밥 먹고 싶어 했는데 엄마가 그래 해줄게 그래서
거기 있어? 거기 있어? 그러면 없다 그래가지고 거기 못 먹고 양념게장이랑 전이랑 엄마가 해놓은 김치찌개랑 먹었습니다. 저는 제가 부친 건 아니고 도와줬어요, 엄마 하는 거. 양념게장은 맛있죠. 사실 제가 게 이런 거 먹으면 간, 목 간지럽고 한데 새우가 제일 심하고 게는 덜해서 양념게장 너무 맛있어서 한두 개만 먹어요. 한두 개만 싹 먹습니다. 한두 개만 먹어요. 뭐 새로 왔죠. 다이어트요? 이제 다이어트 안 해요. 사실 올랐잖아요. 헬로우. 보고 싶어, 나도 보고 싶어. Why so pretty? You so pretty. 살짝 설명 안 봤어, 안 봤어요. 다 똑같은 거 하잖아요, 어차피. 딸기 찹쌀도 맛있죠. 어떻게 춤을 잘 춰요? 춤에 욕심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춤을 잘 추고 싶다는 의지를 가져보시면 잘 추게 될 겁니다.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렇게 그두 개로 지금까지 온것 같아요. 설날에 아이들 때 보는 거 그죠? 아, 재밌었대. 재밌죠? 요즘 노래를 좋아하는 거야? 좀 요새는 다 듣는 것 같아요. 다 듣습니다. 미용계 무대 있냐고요? 저요? 저는 사실 콘서트 같은 데서 스탠딩 마이크 하나 세워놓고 노래도 해보고 싶고 그리고 다시 춤을 보여드리고도 싶고 할건 많죠. 하고 싶은 건 많죠. 저 너무 많이 쉬었어요, 여러분들. 저 아프고 나서 너무 많이 쉬었어요. 그러니까 활동 준비하고 하긴 했지만 전보다는 많이 쉬었죠. 많이 이렇게 뭐라 그래, 살고 있죠. 저 올해 목표? 올해 목표 그냥 무대 많이 서는 거? 무대 많이 서는 거? 그거 알고 싶어요. 대박, 100만 하트다. 대박. 대박. 무대 재밌죠. 예능, 요새 예능 가면 하고 싶은 댄스 커버, 사실 댄스 커버보다는 비트 하나에 좀 주고 싶어요. 하나요, 아유, 음악, 오늘도 잠못 이루.
저 향수는 바이레도 꽂습니다. 블랑쉐랑 그게 뭐였지? 그뭐 있잖아요. 뭐 그거 가끔 쓰고. 공포 영화 잘 보죠. 워리버스트 맞아요. 워리버스트. 누나. 노래 고르는 기준이 뭐냐고? 그냥 상의하에 딱 그런 것 같아요. 가장 좋아하는 직캠. 저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제 치킨 그거 그 오즈렁 리메이크 제일 좋아하고요. 하지만 이번에 저희 제가 신곡이 나왔으니까 그 시네마 치킨도 많이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뽀뽀해요 갑자기? 갑자기 안 부끄러운데. 페이디드 좋았죠. 잔다고요? 잘 자요? 내꿈 꿨으면 좋겠다. 내꿈꿔 입술 핑크죠? 입술이 어떻게 핑크인가 원래? 속눈썹 어떻게 보여주지? 아, 또 자. 안녕. 틀어놓고 자주면 안 돼. 알았어, 미안해. 잘 자. 좋아하는 의상 저는 사실 인기가요보다 네, 인기가요 무대 의상 좋았지만 저 엠카운트단 무대 의상 좋았어요. 나안잘 건데 왜나잘 자라고 하는 거야? 안잘 거야. 아, 너무 늦었죠 시간이. 아, 아쉽다. 그리고 안 자는 사람 또다 자. 몰래 카메라야? 지금 시간에 자는 게 맞는 거야. 더쇼 엔딩 비하인드. 아, 더쇼 엔딩 그거 반응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렇게 귀엽나요? 그거 비하인드 썰이 있어요. 그거 그 PD님께서 채영 씨그 앞에서 카메라가 딱 켜져가지고 저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PD님께서 채영 씨 다른 거 3초만 더 해주세요. 그래서 3개만 세 포즈인가 3초만이란가 그래 하셔가지고 갑자기 웃겨가지고 푹 터지고 다시 한 거죠. 근데 그거 되게 좋아해 주셔가지고 기분 좋았습니다. 다 웃어요. 진짠데. 진짜로 그건데. 그거 완전 조회수 높더라고요. 다시 한번더 레전드였다고 그거 한번더 앞에서 그냥 아무 방송사 PD님께서 무대할 때 그거 해주면은 또 그렇게 나올 텐데. 더쇼 말고는 없었어요. 계주신 PD님이 계속 그런가 봐. 그래서 아직 레전드가 또안 나왔나 봐. 핑크머리 감사합니다. 핑크머리 잘 어울린다고 감사합니다.
무엇을 넣을까요? 잔잔하게 좋겠죠. 아무래도 이제 밤이니까. 응? 그쵸? 아니, 이거 덥냐, 여기? 저 아기죠, 여러분들. 포기했죠, 기본. 제가 어렸을 때 발렌타인데이 서프라이즈 줄까요? 근데 이거 너무 내 자랑 같아서 말하기 싫은 사람인데. 또 풀어드리자면, 제가 저는 화이트데이랑 발렌타인데이 네 항상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절대 자만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많이 받았었어요. 괜찮은데? 많이 받았어가지고. 누나들이나 선배님들이 많이 줬어요. 나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저는 근데 그런 걸 즐기는 타입이 아니어서 뭔가 이렇게 막나 이만큼 받았다? 나 오늘도 뭐 오늘도 많이 받겠지 이게 아니어서 그리고 약간 어렸을 때여가지고 그런 게더 부담스러웠어요 약간 그래서 막 일부러 정문으로 안 가고 막 연문으로 후문으로 막 가고 진짜 이거 거짓말처럼 느낄 수 있는데 진짜입니다 근데 그거 그런 걸 받는 것도 받으면 물론 좋지만 그 받고 있는 내 모습이 뭔가 부끄러워서 약간 많이 부끄러웠어 어렸을 때. 받는 거 너무 좋죠 지금. 왜 질투야? 질투하지 마. 다 옛날 얘긴데 질투할 거야? 이상해. 완경 쓰면 머리가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질투 나도 질투 사실 좋아해. 나도 질투 많이 해. 나도 질투 많이 하거든. 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 다른 사람 앞에 있는 것도 싫고 막 그래. 나도 질투할 줄 알아. 노래 들으려고 했는데 못 틀까요? 틀지 말까 그러면? 생각나면 틀어야겠다.
질투할 줄 알거든. 이렇게 니끌이 보면 머리 당기려고 질투해달라고? 질투? 뭐 했을까? 질투 뭐가 있을까요? 너왜 지금 내일 나 못하겠다. 나 나 왜 지금 안 자고 있어? 내일 나 만나기로 했잖아. 근데 왜 회진이 형 보고 있어? 죽을래? 안 할게요. 못하겠어요. 질투하면 좋은 거지. 그만큼 좋아한다는 건데. 너무 심하면 좀 부담스럽고 싫을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질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죽고 싶어. 왜 배지장 보고 있어? 죽을래? 죽여서는 뭐예요? 윙크. 폐지점 보는 거? 폐. 많이 봐. 폐지점 안, 폐지점 안 본다고. 폐지점 안 본다는 줄 알았네. 지금 영상 통화하는 거 아니었어? 싫어. 난 진짜 안아주면 안 돼. 진짜 만나서 안아줄래? 그래도 좋아. 육회 좋아하죠. 육회 맛있어요. 고기면 다 좋죠. 고기면 다 좋아요. 다시 만나서 안는다. 그래? 그만 지켜라. 그래. 지키면 되지. 육회 좋아하냐고 갑자기. 아니 육회 좋아하냐고 질문 있었어가지고. 고기 픽스. 아 픽스죠. 하와이안 피자. 저 하와이안 피자 별로 안 좋아해요. 그 파인애플 들어간 거 말하는 거죠. 그 피자에 파인애플 들어간 거. 아 별로 안 좋아해요. 파인애플 빼고 먹어요 저. 합정으로 가면 돼. 맞아. 그렇게 좋은데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좋은데? 저 초밥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저 해산물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회도 그냥 있으면 먹고 근데 막 제가 시키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케이크 무슨 맛? 저 케이크 다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약간 과일 들어간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과일도 많이 안 먹었어가지고 어렸을 때 수박 이런 거 많이 먹었는데 멜론 이런 거 많이 먹었죠. 근데 파인애플 많이 안 좋아해요. 너무 상큼해가지고. 커튼 이거요?
질투하는 거지 지금. 누가 나또 볼까 봐. 하긴 하여튼 그렇게 복숭아도 저는 말랑말랑한 거 좋아해요. 딱딱한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딱딱한 거보다 말랑말랑한 게 되게 더 달고 더 맛있어. 나만 그런가? 안 큼해? 상큼한 거지, 바보야. 오빠 자리 좋아해요. 나도 너 정말 좋아한다. 내일 고백해. 제일 좋아하는 빙수 맛? 다 좋아해, 빙수. 빙수 다 맛있잖아요. 저는 그냥 폰케이스? 딱히 뭐안 좋아하는 건 없는데, 선호하는 거는 일단 케이스 안 끼는 걸 제일 선호하고, 근데 이제 제 악기인 것 같은 이 투명 케이스 좋아하고. 막뭐 이렇게 캐릭터 붙여져 있는 거잘안 끼게 되는 것 신년 음방 활동 아직 안 끝났습니다. 나 22짤. 진짜요? 그거 그냥 바람 소리 아니면 잘못 들은 거예요. 너무 이제 혼자 있고 무서우니까 빨리 코어 자요. 그러면은 그런 소리도 못 들으니까. 저 좋아하는 꽃이요? 저는 사실 저는 장미도 좋아하고요. 저 파란 장미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너무 좋아. 꽃다 좋지 않나요? 꽃은 좀내 꽃가루는 싫어요.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어서. 단발이랑 긴 머리 중 갑자기 밸런스 게임이 있는데 저는 사실 뭐 상관없죠. 파란색 꿈을 몰라요. 파란 장미 꽃 사실 저 꽃말 그런 거잘 몰라요. 그냥 예쁜 거 말한 거니까. 이게 안 좋은 꽃말이면은 똥맛 카레반똥 안 할래요. 굿나잇. 'See you later. I'll see you tomorrow. Bye bye. 잘 자고. 저 순대보다 머리 길러볼 생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머리 기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 머리 기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그 약간 머리 기름과 약간 기름의 그 중간 부분에서 약간 힘들어. 너무 너무 안 자라는 느낌 들고 약간 이상하고 그렇잖아. 화보 같은 거 찍을 때 머리 진짜 이렇게 길어가지고 딱 하면 엄청 예뻐서 길러보고 싶긴 한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길러보도록 할게요. 아, 거지종이라 하나요, 그걸? 하여튼 그러고 꿈속에서 만나요. 안녕. 잘 자.
그냥 좋아하는 차요? 드라이브 차인가? 먹는 마신 차인가? 모르겠네. 마신 차는 저 유자차 좋아해요. 그리고 차는 아차! 아니, 머리 길면 이렇게 다 이렇게 하지. 드라이브 차. 저는 다 좋아요. 제일 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보러 오는 게 제일 좋고, 제가 그리고 더 뭔가 저희 팬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는 그런 SNS 쪽을 더 활성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면 치킨 많이 봐주세요. 무대하고. 갑자기 추워졌다고요? 오늘 날씨 되게 좋던데. 요즘에 날씨 되게 좋던데. 부풀이 끝나면 이제 바로 이렇게 해야죠. 원래 스키 타러 못 갔죠. 어떻게 가요? 못 갔습니다. 목소리 좋다고요, 갑자기? 지금 회사예요, 회사. 유니버스 메시지 다 있죠. 다 읽고 내가 답변하는 거죠. 그 시네마 마지막 사비 후렴구 때 이렇게 뛰는 거 보셨어요? 약간 더 무대 이 분위기를 더 상큼하게 살리고 보는 분들이 더 재밌게 한 건데요. 덕분에 잘했네. 저녁은 픽셀 열람실 두나? 질투가 모르겠어요. 좋은 드라마 없습니다. 오빠는 언제가 제일 행복해요? 저는 무대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V파이는 졸리다고요? 아. 졸리면 자야죠. 그거 알아요? 그거 V앱 그 킹상태로 화면을 꺼도 제 목소리는 들려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자면 될것 같아요. 나가지 말고 그렇게. 어렸을 때 도전해보고 싶은 거요? 저는 다 도전할 수 있습니다. 아! 오빠 바나나 먹으면 안 돼? 바나나? 바나나? 생각보다 좋다고요? 셰프의 느낌 있죠? 아, 무지개색은 좀 그래요. 무지개색. 가발로 쓰죠.
어떻게 안아주지? 야, 자, 됐나요? 편을 좋아해요, 저. 편치는 거 좋아해요. 안경이 어디 있어요? 둘 수는 없습니다. 지금 힘들겠습니다. 노래? 노래 추천? 아, 사실 재밌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항상 브이라이브 하기 전에는 오늘은 재밌는 얘기 하고 와야지 하고 꼭 재밌는 얘기를 못해. 바보같이 저 현지시간 느꼈습니다. 아, 기지개. 절대 아프면 안 되고, 기지개. 기지개입니다. 너는 보통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면 되나? 오후에 났어요, 오후에. 아, 사실 그 하트 교실 비하인드도 있어요. 이게 제가 정말 변명을 드릴 수 있는데 이 하트가 안에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제가 안 하는 사이에. 그래가지고 이 컨트롤 느낌이 다르고 그리고 제 핸드폰이 아니어가지고 이 조작법도 달라서 어려웠어요. 핸드폰을 하면 더 잘할 수 있어요. 정말로. 뿌염할 때안 아프냐고. 뿌염할 때는 안 아픈데 염색하고 아니 뿌리 그거 하고 염색할 때 아프잖아. 마블 원픽? 저다 좋아요 마블. 스킬 쓸수 있잖아요 스킬. 알까기 못하더라요. 잠시 립밤 전부요? 말이 되겠지? 충분히 알수 있었어. 정원수 어떻게 보면 눈에 띄고. 보였다. 아우 부끄러워. 보였다. 야, 이거 아니야? 이렇게 보시는 거 아니에요? 또 실수한 건가요? 에이, 어려워. 진짜 나한테 이제 시키지 마. 너무 어려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알려줘. 대학 축하드립니다. 축하. 뽑으면 아깝다고? 또 나는데 왜? 또 나잖아 어차피. 또 나. 이거 어차피 금방 가니까. 아 가까이서도. 아. 이렇게 하는구나. 보여요? 됐죠? 이거 왜 보내려고 하는 거야? 됐잖아, 했잖아. 방금 했어. 눈컵 뭐라고? 어떻게 보이나? 어떻게 보이는구나. 아, 어떻게 해야 돼? 알아서 봐야겠지. 어려워. 그만해. 어렵단 말이야. 응? 어려운 거 자꾸 시킬 거야? 흡수탄이네요, 갑자기? 어, 네. 밤에 텐션, 맞아, 저 밤에 텐션이 높아요. 야인성이죠. 그래서 밤에 텐션이 높습니다. 손 보여달라고요? 손 왜? 자. 이거 보여줄까요? 짠. 보이나? 일자 손 겁니다. 이거 좋은 거라며. 좋은 건지 몰랐어. 발각 금지 아직 안 갈 거야. 근데 새벽 1시인데 괜찮아? 안 졸려요? 안 졸려요, 진짜? 새벽인데 계속 들어오시네. 너무 좋잖아. 아직 안 갈 건데. 졸릴 건데. 졸린 얘기 하지 맙시다. 에? 졸린 얘기 하니까 계속 기재기가 나오잖아요.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야, 절대 졸린 게 아니야. 그리고 졸린 것쯤은 참을 수 있어요. 너 보는데 졸린 것쯤은 참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있는 모습 그대로. 아, 필요하면 저 갖고 와요. 픽스분들이 있으라고 해도 저 갈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괜찮다 이겁니다. 픽스분들이 저희 올라와서 잘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끝나고 빨리 가기 위해서 여러분 좀 빨리 가기 바라시는 거죠? 끝나고 그러니까 이거 브이앱 다 하고 맞죠? 맞나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아니 이거 끝나고 끝나고 이거 다 하고 아니 아니 브이앱 다 하고 가길 바랄까? 브이앱 다 하고 빨리 가길 바라죠. 아니 브이앱 다 하고 말이야 진짜 맞잖아. 아 그러니까 브이앱 일찍 끝나는 게 아니라 브이앱을 다 하고 브이앱을 하고 빨리 가길 바라죠. 그쵸? 그럼 제가 지금 사진을 찍을게요. 뭐 사진 찍어야 돼가지고 사진을 빨리 찍을게요. 그건 맞지? 맞지? 하나 둘 셋 어떻게 찍을까요? 셀카 어떻게 찍을까요? 이 포즈를 정해주시면 찍을게요. 어떻게 찍을까? 아니 포즈 포즈 V 턱 V 오케이 찍었다 하나 더 됐다 세 장이면 충분해 충분합니다 볼이 말랑말랑하죠? 당연히 볼이 말랑말랑하죠 볼 안 말랑 볼 안 말랑말랑한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용이가 사진을 찍어버렸어 여기 방 여기 밖에 있거든요 굿모닝? 굿모닝이면 뉴욕에 계신 분인가? 안경 못 쓰게 쓰라고요? 아니 머리 너무 이상한데 안경... 머리 뭐 이렇게 이상하잖아 다음에 써줄게요 방금 그 사진 하나요? 오케이 안경 끼고 사진 하나 찍을게요 잠깐만 안경 안 어울리는데 어떻게 할까? 내셔야 되지? 일단
나 오늘 픽스말 진짜 잘 읽는다. 약속보진 여기서 할게. 약속. 귀엽냐고요? 감사해요. 귀엽게 봐주셔서. 네, 귀엽다니. 맞는 말이긴 하지, 사실. 어느 정도는. 뭐 약속했냐면, 그냥 약속한 거예요. 해달라고 해가지고. 우리 다시 만난다고. 이제 약속 처음 했었는데. 아직 안 졸리다니까요. 아직 안아주고 싶어요? 안아주세요. 하트. 내 스케줄 있을 거예요, 아마. 있는데, 볼까? 내 스케줄 봤네. 괜찮아. 하다 보였어요? 영상 통화. 잘 거야 이제? 나 아직 안 잘 건데. 아직 안 잤는데. 그러면.
그러면은 우리가 약속 시간 정해놓고 잡시다. 지금 1시간 16분 했거든요? 1시간 30분 때 딱 잘까요? 콜 노콜. 콜? 그렇게 하기로 약속한 거죠? 노콜? 아니야, 콜 해야 돼. 우리 내일 또 보는데 자야지 일찍. 바보야, 자야지. 콜. 근데 그거 하다가 갑자기 배고파. 어떡해. 저녁이 갔나? 배고픈데. 하. 배고파요. 배고파. 유미한테 전화해볼게요. 아, 이거 밥 먹었잖아, 아까. 말 너무 많이 해서 그래. 너 앞이어서 내가 말 많이 했잖아. 나 말 잘 못하는데 말이지.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말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 배 책임지세요. 책임지세요, 제 배. 배가 죽겠네. 죽었어 그냥. 아, 혜석이가 저 밥 시켰다고 하면은 저 말고 이제 멤버들 병건승은 이런 크로플 있다고 해서 나는 거? 물어보고 올까요? 물어보고 올까요? 할까요? 물어보고 올게요. 물어보고 올까요? 아니, 밥 먹었어. 어? 이리와. 밥은 먹었어. 밥 먹었는데 진짜 내가 물어보고 올게. 좀비 날려. 야, 현석이 나 크로플 있어? 현석이? 현석이 나 크로플 있어. 야, 여기 따뜻하다. 반가워요. 승훈이 왔어요. 집 같이 가자. 알겠어요. 짜잔. 짜잔. 이거 앉아. 짜잔. 마침 딱 연휴방이 있대요. 연휴방. 먹을래? 어. 나 연휴방 맞아? 맛있겠다. 몇 시 왔어요? 형이 몇 시? 1시 20분 전? 응. 일찍 왔네? 오이지? 맛있다. 오이지? 아. 오이는 안 신데. 아. 드세요. 많고 많은 사람 중.
여기 있으니까 아침 같다. 밝으니까. 그래? 응. 왜? 어두운 데 같거든? 뭐야? 아침 같네. 잠이 다 깨네. 그래서? 응? 아니 안 졸리지. 졸린 거 몰라 난. 그래? 응. 근데 이거 방금 끌고 갈게. 24시간 해. 24시간? 그래. 뭐. 네, 여기서 캔슬이 이어서 하면 되겠다. 그지? 사실 저희가 일찍 일어나가지고. 맞아. 일찍 일어나면 일찍부터 준비해가지고. 되게 진영이는 그것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필요할 수 있어요. 아니 전 뭐 하나도 안 힘들어요. 저요. 8분 뒤에 가면 돼. 8분 뒤? 이제 30분 딱 되면 가자. 그래. 우유 없어요. 우유 있잖아. 뭐 I love you. 근데 요즘 얘 좀 이상해요, 진짜. 아니, 피곤해서 안 할 거야. 원래 졸리면 말이 막 나오거든. 아, 안 피곤하네. 뭐야, 어떻게 보여? 응? 안 피곤하다니. 나? 응. 아, 나 안 피곤하지. 너 피곤할 거야. 아. 제 렌즈를 안 껴서 댓글이 잘 안 보여요. 내가 읽어줄게. 오케이. 사실 내 얘기야 일단. 용이 드립 짱이네. 뭐 있다. 피시. 피시. 현석이 머리 색깔 바꾼 게 아니라 처음에 그게 친하게 해야 나중에 그대로 나와서 그런 거예요. 밥 먹었어. 다 먹었어? 응. 빨리 먹었네, 엄청. 응. 귀엽다. 오, 입 큰데. 용이랑 남은 시간 같이 채울게. 8분? 응. 6분 남았어 이제. 6시간을 채우자. 어? 6시간을 채우자. 그래 넌 채워. 나는 저기서 이제 잠 채우고 있을게. 노래 가사 따라한 거였어요. 빵 하나 갖고 올게요. 너무 맛있는데? 빵 또 있어? 응. 빵 또 있어? 빵 또 와? 빵 하나 먹어볼게요. 쟤 잘 먹는다. 저요? 전 빵, 달콤한 빵 좋아해요, 저는. 딸기잼 있으면 좋아요, 딸기잼. 이거 마스크 멋있죠? 나 이름을 불러줘, 유이. 안녕. 용이 생일 축하합니다.
진영이 보내주신... 진영이 애교 주세요. 진영이 팬분들이 보내주신 이 사탕 사고 진영이 3종 3종 세트 애교 주세요. 방 댓글에 한 5개 있어요. 뭔 소리야. 픽스분들 그 진영이 3종 애교 세트 3개 있었죠. 5개 있었죠. 3종 애교 세트. 진영이야. 응? 아니 그런 거 해야 된다. 또 했어? 아니야. 우리 픽스분들 자꾸 아니, 형은 이제 많이 당 그런 거 당했다. 그래? 뭘 그래요? 주세요 애교. 봐봐. 봐봐. 내가 봤어. 내가 봤다. 내가 봤다고. 내 똑똑히 봤다 이렇게. 야 뭐하냐? 왜요? 오늘 발렌타인 되니까 이거 먹어야지. 구워 먹어. 아 이거 줬길래. 이거. 근데 발렌타인데이 끝났어요. 오늘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뭔데? 오늘은 이제 제가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는 날이죠. 그쵸. Yumi's birthday? 아니죠. 제 생일 아직 이틀 남았어요. 그쵸. 알고 있었어요. 오늘은 저희 엄마랑 아빠가 만난 날입니다. 아 진짜? 네. 갑자기요? 엄마가 결혼하셨네. 일단... 머리가 거지 같은데? 핑미 해주세요. 거지 꼬리. 이쁘게 해야지, 이쁘게. 야. 이쁘게 할 수가 없네. 망했다. 밖이 너무 추워서. 벌었어? 어, 아니. 오. 전 지금 오늘 발렌타인데이에서 초콜릿을 만들고 있습니다. 짠. 먹을래? 맛있게 먹을게요. 먹어서라. 힐뻔했어. 너 의사하라. 예, 예, 나 ASMR 해줄게요. 마이크 반대 있어요. 아 진짜? 유저를 마이크 맞지? 확실해? 응. 아직 뻥치지 말고. 아 진짜요? 너 아니면 어떡하래? 아니면 6시간 할게. 진짜로? 응. 마이크 밑에 있어요. 여기 귀 만져주는 애 있습니다. 짠. 근데 일단 이거 방 실내 갖고 와봤거든? 응. 이거 뭔 방이 아니야? 뭐야? 이거 뭐야? 오 마시멜로네. 진짜로? 마시멜로 확실해? 확실하냐? 맞을걸? 오레오도 있고 마시멜로. 우와 뭐야 이거. 오케이. 이거 이렇게 찍어 먹는 건가? 이렇게? 오메. 참 고민인데. 맛있다. 맛있어? 이것도 픽스분들이 보내주신 거야? 아 아니야? 어? 아니구나. 야 탄만 나지 않냐? 무슨 맛인지 알 것 같아. 참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가운데 거 한번 먹어볼게. 응. 이 모찌 같이 생긴 거 먹어볼게. 맞네. 마시멜로. 응. 꼬목 맛있는지 알 것 같아. 자, 이걸로 내 입가심하고. 네.
물을 리프레시 한 다음에 맛있겠다. 누가 먹어봐. 그건 또 뭐야? 이건데? 이거 이거 먹어볼게요. 오메. 이거 뭐 주는 거야? 오 치즈 케이크. 맞죠? 맛있다. 이거 맛있겠다. 치즈 케이크 좋아하는데. 아 맛있어. 이거는 밥 먹어도 내일 아침 잠 못 자. 4시 먹고 땡. 맛있네. 아 맛있다 이거. 오. 딜리셔스. It's good. 맛있다. 이것도 먹어줘. 이거 위에 있는 거. 이게 제일 맛있을 거. 오. 대박. 크림치즈야. 크림치즈. 크림치즈. 왜? 맛있을 것 같아서. 왜요? 어? 계속 웃어. 나 그만 먹자. 배불러. 배불러? 그래 너나. 응. 들어가라. 뿅. 여기. 제발 제발 한 번에. 됐다 됐다. 야 마지막 사탕 빨리 먹어. 사탕 딱 먹으면서 마무리하면 되겠다. 사탕. 그지? 아, 지금 밥 먹고 왔지, 용아? 야, 너 사탕 못 먹는구나. 아니, 안으로 먹으면 되잖아. 이렇게? 바보죠? 이런 방법이 있었네. 나 지금 턱이 끈적해진 것 같아. 피노큐. 야, 턱이 뭐 묻은 거 같은데? 그걸 보라. 야, 이거 입에 묻었다. 그걸 보고. 이렇게 켜서 봐. 많이 묻었네. 아 이제 사실 인사하자. 그래 아직 5시간 58분 남았는데. 자 네. 네 형. 일단 네 맞습니다. 네. 네 일단 시간이 오버됐어. 어 그러네요. 6분. 그러면 다음에 6분 빨리 갈각 잡아도 되겠다. 그치. 그러면 너 3분 나 3분
나눠 봤자. 아니 뭐 좀 편해. 아 테스트 해본 거 테스트. 테스트했지. 진영이는 역시 테스트 한번 통과해요. 역시 픽자랄 우리 진영이.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네. 다음에 뭐 먹방이라든지 뭐 만들기나 그런 거 재밌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난 그거 하고 싶어. 나중에 짜파게티 끓인 거 보여주고 싶어. 픽사한테. 저 진짜 잘 끓여요. 그렇대요. 안녕 해봐. 너 계속 타는 거 할래? 아니요. 나가래? 네. 알았어. 전 뒤에서 여기서. 알았어. 어? 응? 입술 한번 떼볼까? 어? 좋아. 어? 안녕.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 아빠. 안녕. 꿈에서 만나요, 픽스분들. 꿈 어떻게 만나? 응? 지금 몇 분? 89,000분. 꿈에서 만나요. 네. 저 꿈 넓으니까 놀러 와요. 안녕.